남은 기간 동안에 뭐를 시킬까 우리 딸한테? 기품 좀 올려야 되고 지금 보자. 기품 높네. 여왕을 만들려면은 이것저것 다 이제 익혀야 되는데 살 관리 맞다. 주인님 아가씨 그래. 건강 관리는 어떤 튼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로 그 바꾸자. 하면 매달 식비로 이걸 바꾸고. 예 알겠습니다. 물신 잡고 창부. 아 그거 좀 재밌겠네. 물신 잡고 창부. 이 상태에서 이제 무신의 검을 지금 팔고 그래야 네, 행상인이 올 거 아니 돈 많으니까. 이 상태에서 무신 검을 바로 팔고. 이 가격에 사지. 야 이거를 양심도 없지 2,500원에. 네, 감사합니다. 저게 어떤 검인데 저렇게 싸게 산다니. 그리고 성에도 다녀야지 이제는. 어 맞구나. 이번엔 누구를 나 같은 녀석하고 친해져봐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품이라 생각한다. 기품이라고 인맥을 올려줍시다. 인맥을. 자 딸을 단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품과 이것저것 다 올려야 되거든요. 매력이랑 막 그런 거. 도덕심도 그렇고. 아 일단 아 맞다. 업보는 관리 안 해도 된다 이제. 업보 필요 없고. 뭐 할까 한동안. 검술, 예법, 미술. 마법을 좀 더 해가지고 잠깐만요. 명왕 그대가 원하는 수학제 준비도 하긴 해야 되는데. 명왕 그대가 원하는 전의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올릴 게 맞네. 예. 일단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스케줄에 편성. 잠깐만 해볼게요.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하면은. 마법을 시작합시다.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잘못했다. 예 네, 이거 아니다. 그럼 이번 마 당신은 제가 착각했어요. 이건 필요 없어. 필요 없겠군요. 어 상급을 올라가는구나. 그럼 마법의 수행을 시작합시다. 그렇지만 안 올라가. 그럼, 자, 이거 그럼, 하지 맙시다. 그럼 이번 마법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 시간을 되돌리지. 어느 기록까지 돌아갈 건가. 보자. 여기서 이제 뭘 할까요? 막상 무신을 잡고 나니까 뭔가 할 게 안 떠올라. 뭐 할까? 여관, 무사수행, 휴식. 네, 중국 마법으로 잡았죠. 기품, 예법. 그래, 예법 배우자.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예법 배워서 예, 빨리 인맥을 스케줄에 쌓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됐고. 무용, 미술, 검술. 그래, 무용 한번 가자. 예, 스케줄에 근데 현상금은 문제가 애가 그 전이가 아 온모로 가자고? 뭐 사막지대 레오타드랑 막 그런거? 일단 매력이 딸려서 안될걸요. 그건 예의범절과 기품 올립시다. 그러면 고금의 예법을 천천히. 자 예의범절과 기품이 올라오고 있고. 추격의 대비를 목표로 하는 여성에게 있어 무용 실력은 체력과 예술과 매력이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익히세요. 자신을 위해서 이번 레슨은 올려주고. 오늘까지입니다. 어 벌써? 벌써? 아야야 벌써? 어 왔구나. 이번엔 누구 나 같은 녀석하고 친해져봐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네 잡혀 갔다 왔어요. 기품이라고 인맥 40. 보자 정 뭐 돈 없으면 치르게 반을 좀 팔지 뭐. 괜찮아 괜찮아. 뭐 일반인들 상대하는데 치르게 반은 이거 솔직히 필요하겠습니까? 한 10개 팔아도 다 이기겠네. 따라다란. 어 그러고 보니까 방문 판매 안 오는구나. 나 올 줄 알았는데. 보자 이제 뭘 할까. 일 요리 가사 돕기 보모 됐고. 무사수행을 한번 어디로 보낼까? 아 매력 올라가는 이벤트 한번 볼까요? 그래 말 예,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그럼 편성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아니다 아니다. 아 그래. 무사 수행을 어디로 보내? 물량 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무사 수행이 딱이지. 무사 수행을 자, 어디로 보내? 동부, 그다음에 서부 이렇게 하자. 예. 스케줄에 편성. 휴식 한번 하고. 예. 스케줄에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따라다란 따라다란. 자 가자. 바캉스 하자고. 바캉스. 딴. 이 복장 바뀌는 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저 감수성이 아까 어? 안녕 아가씨. 좋. 우리 경비병들은 성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다. 신이 감수성을 줬으니까 그 요정 이벤트도 될라나? 에 이거 현상범 순서대로 해야 돼요. 무언가 있어. 몸을 숨겼다. 지나가 버렸다. 딴 당. 어, 기 잘못 들었네. 어, 저쪽 가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무언가 있어. 어, 배트맨.
숨는다. 발견했다. 도망친다. 아, 포위됐다. 아, 나 전이 44인데 그래도 넌 한 방. 잘가. 졌다. 아, 인과 올라왔네. 여기서 한번 자볼게요. 캠프 뛴다. 아, 역시 안되네. 감수성이 아까 그 신한테 받은 거 가지고는 아직 안되네. 무언가 있어. 더 필요하네. 숨는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더라? 여기 나무가 여기고 이건 상자만 갖고 가자. 이것이 그 유명한 엘프의 노목이구나. 무언가 상자, 있어. 아이고 뭐야. 콘돌. 발음 잘해야죠. 콘돌. 220원 챙기고 노랑하고. 네, 감수성 있어. 200은 돼야 되나봐요. 아까 올라서 한 130인가 그랬으니까 더 올려야겠네. 무언가 있어. 숨는다. 발견했다. 도망친다. 이런 오케이. 이런. 자, 여기 부분에 이거 위치가 헷갈리는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서였나? 지나간 다음에 난 이 동부맵이 너무 헷갈리더라고. 저기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현상범이 나오는데. 어? 안녕 아가씨. 이런 여자아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아. 저 안으로 들어가는 길. 저기가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저기 가는 길이 아 여기다. 오케이 기억난다. 여기서 무언가 있어. 아메바 너 아니야. 근데 현상범 이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매력 노가다. 어 여긴가? 어디야? 어디야? 빠지는데 어디야? 11시 오케이 11시 여기쯤. 아 됐다. 요 부분 일단 상자부터 갑시다. 어라? 어 바로 만났네? 치 이런 들켰나. 그렇다. 나는 지명수배자 번화자드님이시다. 말하자면 상담이지. 나를 못 본 걸로 해주겠다. 80골드. 80골드를 주겠다. 지금 내가 무신을 어때? 이겼는데 지금 80골드 가지고 그냥 거절한다.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안 이상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하! 웃기는군. 없애버려주마. 지금 내가 무신을 이겼는데 나한테 덤빈다는 거야? 이 자식이? 근데 졌네. 지겠네 이거. 피하지 않으면 지겠네. 185. 와 데미지 쩔어. 어? 3? 아 야 데미지 아 쓰레기네 이거. 어 죽일게 그냥. 원래 지면은 아, 지기가 힘들 것 같아. 근데 예, 지면 이제 매력이 올라가는데 예, 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죽일게요. 어 살았네. 아 1 3 1 죽어 죽어 죽어. 아 이 허접아 죽어. 가죽갑옷을 얻었습니다. 무언가 있어. 금강불개 수준. 예, 얘가 제일 약한 현상범이라서. 어 살이 빠지는 우유다. 돈 250. 좋아 건질 건 다 건졌다. 예. 안녕 아가씨. 네 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질수록 위험한 괴물이 돌아다니고. 무신이 이기고 나니 세상이 시시해졌다. 안녕 아가씨. 진짜 그런 느낌이네. 여자아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세상이 시시해졌어 진짜. 자 돌아옵시다.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가자. 빨리 가고 다음 현상범 빨리 잡자 그냥. 돌아가서 돌아간다. 자 집으로 돌아왔고요. 어서 오세요. 마법 평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부 사막지대. 여기서는 이제 용한테 레오타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사냥감이 줄어들고 있어. 주면은 받고 안 되면은. 아 근데 용한테 처음 가는 거구나 나. 딴딴. 아 경비 스토커. 무언가 있어. 아 이 밥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눈 깔고 지나가야지. 딴딴. 무언가 있어. 고블린 가발인 고블린이겠지 아마. 아 그게 14살이구나. 또 왔군. 통행료 200골드는 어? 가져왔나? 지금 평가가 아, 그 전에 싸워놓을 걸 그랬나? 이기나? 싸우자. 불법으로 관문을 만들어. 어리석은 녀석. 인간 나부랭이가 마법 이길이라고 생각하나? 131 1 비절아 죽어 죽어 죽어. 이... 용주제에 개집애 같은 녀석이네. 대체 몇 살이야? 1 들어왔어. 9세다. 네? 나보다도 연하였어? 9살이다도 아니고 9세다. 요건 전부 몇백 년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씻고 아줌마 어린 용도 있다고. 뭐? 건방지겠으리. 자. 아니 근데 그래봐야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딸 10살이란 말이야.
근데 9살 무시하네. 한 살 차이를. 늙은 용이 있었다. 용이다. 인간의 소녀야.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이미 나이를 먹어 근거하는 법. 싸울 기력조차 없다. 이럴 때 이제 파이어볼 하고 딱 날려가지고 정말이다. 없애버려야지. 인간과 달라서 실례군요. 뭐 좋아. 착한 아이. 자, 이렇게 용 만났고 14살에 이곳은 소녀가 올 장소가 아니다. 옷 받으러 옵시다. 위험하니 돌아가거라. 이제 가서 어디 보자. 한 바퀴 돌아서 이것도 그냥 돌아갈게요. 아 맞다, 현상범 잡으러 왔지. 참 맞다 맞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었지. 현상범 잡으러 가야지. 딴딴딴딴. 여기 현상범은 그 앞에서 아 잘못 왔다. 여기는 이제 눈물이 있어야 되는 데고. 무언가 있어. 여기 현상범은 아마 앞에서 자면 됐었죠. 딴딴딴딴딴. 네, 저 지금 한 명밖에 안 잡았어요. 딴딴. 아 2호가 남부에 있다고? 아 서부가 없구나. 여기는 그거구나. 고양이 눈깔. 오케이, 잘못 왔네. 그럼 왜 왔지? 그냥 뭐 드래곤을 먼저 만났다 생각합시다. 그럼 나중에 14살 때 옷 받으러 와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만났다 요런 느낌으로 왔다 생각해야겠네요. 이 서부가 제외였구나. 예, 제가 그 네 개 순서는 알겠는데 하나가 비는데 거기 어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부였구만. 악마 잡아서 악마의 드레스를 노려보시죠.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전이가. 아 근데 또 1달러?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럼. 무언가 있어. 잡으러 가자. 전이가 얘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맞을 때 덜 아파서 될 것 같긴 해. 지금 워낙에 방어력이 금강불개라서 진짜.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무언가 있어. 아 너 말고. 딴딴. 에 괜찮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원래 계속 도망가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애니까. 아 악마는 마법 쓰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해골은 근데 돈 많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업보 때문에. 바보는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마법 크리가 딱 아까 무신대처럼 400 몇씩 딱 떠주면은 딱인데. 어 피했대. 어 잡을 수. 자 크리 떠라. 크리. 아이고 역시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아까 무신대처럼 크리티컬이 있어. 빡 떠야 되는데 얘 죽이자. 아까 살려줬는데 내가 요번에 죽여야지. 좋된다. 자 마나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고 내려와서 피 좀 채우고 올게요. 나왔다. 바보나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얘는 건가? 뭔 깡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 137. 내려와서 채우고 올게요. MP 좀. 저기서 자면 이제 마왕님이 나와가지고 술 주니까. 아이고 아이고. 딴딴딴딴딴딴. 어 쾌유한을 주웠대. 좋은 게 생겼다. 네 안도한가는 악마를 잡으려면 행상인한테 악마 템 사면 되지요. 근데 그거는 이미 두 개를 사가지고 스탯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어 잡았다. 바보 같은 이 몸이 지다니. 잡았지만 안 줬어요. 젠장. 잡았지만 안 줬어. 이것도 업보 언제나 주냐 이거. 좋된다. 자 MP가 23밖에 없어가지고 다음에 나오더라도 못 잡기 때문에 세 방으로 잡아야 되니까 캠프 한번 하고 조금 더 해봅시다. 어차피 할지도 없었겠다. 드레스를 놓읍시다. 드레스. 무언가 있어. 잘 나온다. 어리석은 인간 주제를 알거라. 빵. 139. 빵. 사라졌고. 딴. 야 근데 여기서 잡으면 10살의 드레스를 얻는 거네. 야 해골에서 또 해골에게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기부. 좋죠.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용돈은 필요 없어. 쪼잔하기는 다녀왔습. 주인님, 성의 관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 수배자인 번화자들을 공을 기려. 깜짝이야. 국왕의 이름에 따라 표창을 하겠습니다. 저런 소녀가 저 번화자들을 물리치다니. 영혼 없음. 귀여운데도 굉장히 강하구나. 얘는 그나마 낫다. 대단하군. 자, 현상금 500을 받았습니다. 아, 나 또 체포당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또 잡혀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어, 딸이 상태 좋아졌고. 올해도 수학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수학제에서는 무술 대회, 댄스 파티. 아, 그리고 주인님. 어, 돈 나왔다. 성에서 올해분의 봉급이 나왔습니다. 자, 수학제가 문제인데. 그대가 원하는 장소를 보여라. 법사만 안 걸리면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학제 나가야죠. 예, 네, 갑니다. 아, 가기 전에 이제 인맥 관리 좀 하고. 이번엔 누구를 나 같은 녀석하고 나 같은 녀석보다는 어? 좀 더 높은 사람을 만나. 이럴 때 로드. 시간을 로드라는 해야지. 개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라라라라. 이번엔 누구? 어? 그대 같은 귀부인. 열 살짜리 애기 보고 귀부인이래. 그대여, 숙녀라서의 자각을 잊지 말더러. 자, 어쨌든 수학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으러 갑니다. 이거 제가 맡겨놓은 돈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마법 기술이 높아서 그렇긴 하겠네. 맞네. 자, 무술 대회. 야, 근데 여기 나가서 10살짜리한테 지는 사람들은 참. 제군, 왕국 이 무술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 콜로세움 정문의 게시판을 보도록 제군의 가자. 권투를 빈다. 보자, 우리 어디죠? 메리? 여기 있다. 어, 나타샤랑 싸우네. 나타샤 도리프시코와. 나타샤 도리프시코와 약점은 마법 공격에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아, 마법 공격이 약하대. 그리고 방어도 약간 부족하군요. 나 내가 천적이잖아. 저도 원망 마라. 아유. 뿅. 166. 6의 데미지. 오, 센데? 6식이나 날 때릴 수 있단 말이야? 7의 데미지. 141. 내가 안 됐지만 당신은 내 적이 아니야. 그치, 당연히 아니지. 203 골드 받았습니다. 이제 칼 하나 생기겠네. 은사의 검. 보자, 이겼으니까 검사 레프톨이랑. 예. 다음 상대는 레플토 씨는 거리에서 검술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검사입니다. 우승 후보의 야, 필두가 300짜리. 나와 싸우겠다니 100년은 일러. 100년은 무슨. 가소롭다 진짜. 4의 데미지. 야, 진짜 가소롭다. 8의 데미지. 잘가. 안 됐지만 당신은 내 적이 아니야. 자, 상금 211. 이건 뭐 다 이기죠. 그냥 우승 따놓은 당상이지 그냥. 누구랑이죠? 다음은 중결승이네. 담담. 아, 담담. 통칭 숲사람. 방어력이 우수하고 마술도 불릴 줄. 와! 신났다. 139. 1의 데미지. 아, 끝났어. 졌다, 졌어. 안 됐지만 당신은 내 적이 아니야. 185. 드디어 결승전이네. 역시. 후회하지 않도록. 머슬 할발은 좀 강합니다. 힘도 기술도 1급품인 해적의 두목입니다. 역시 머슬 할발이 항상 올라오지. 봐주지 않겠다. 야, 820. 목 높다. 확실히 높다. 8, 183. 오, 야, 33이나 달았어? 이거 좀 위험한데? 이게 많이 세네. 9, 아, 뭐야, 크리구나. 아, 다행이다. 네, 크리가 떴나 보네. 9 달았어. 어, 27. 아, 어, 크리 아닌가 봐. 아, 나 지겠는데 이거. 졌는데. 자, 제발 2다.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2. 아, 좋아. 이겼다. 아, 8 이상 달면 지는 거였는데 이겼다. 죽어. 야, 우승이다. 지다니. 만세. 내가 우승이네. 야, 아슬아슬하다. 아, 진짜 아슬아슬하네. 제군, 올해도 멋진 시합의 연수. 실로 훌륭했다. 자, 이렇게 3,000원 은사의 검을 얻었습니다. 평가 올라왔어요. 축하합니다. 아, 과연 좋습니다. 아가씨, 아범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수학쟁 끝났다. 주인님, 아가씨. 아, 왔네요. 야, 만 원이구나. 안녕하세요, 주인님. 자, 여기서 딱 한 개만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딱 한 개만 살 수 있는데 뭐 살까 우리? 뭐를 살까? 정녀의 반지, 유니콘의 불필이, 악마의 펜던트, 풍류환, 경구의 로브, 비너스 목걸이. 나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사고 싶은데, 펜던트 빼고 다 사고 싶은데. 아, 뭐 살까? 네, 경국도 좋죠. 근데 경국은 이거 없이 쓰면은 좀 볼품이 없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맥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거랑 거의 뭐 내가 보기엔 세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별론 같고 뭐가 좋을까?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쓰면은 오태라든가 그런 게 다 달라져요. 그 14살 이상 때부터 15살이었나? 그때 이상부터 이걸 쓰면은 그 모습이 달라져서 옷 같은 게 다 달라지는데 안 쓰고 이걸 쓰면 좀 많이 볼품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정령 반지 여왕하려면 비너스 목걸이가 좋다. 목걸이 살까 그럼? 이 지금 10살이라서 확실히 매달 아니 매년 주는 게 좋거든요. 비너스로 하자 그래. 예, 비너스로 합시다. 이건 뭐 에디트로 넣을까 이거? 예, 이게 마지막 행상인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마지막이 아니었더라면은 제가 이거랑 이거랑 막 다 섞였는데. 자, 목걸이로 하겠습니다. 목걸이. 옛날에 여신이 지니고 있던 목걸이. 아니에요, 물시중 아니에요. 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목걸이. 과연 주인님 안목이 너무 수상한 물건이군요. 사기당한 자, 것이 아니면 비너스 목걸이 좋겠는데. 샀습니다. 아, 녹방 아니에요. 예, 녹방 아니고요. 그대 같은 귀부 그대요. 숙녀라 수에 자 인맥 25 인맥 올리고 명왕 그대가 원하는 장소를 보여라 기록했다. 따라란 예, 알죠. 어디 보자. 다른 것 좀 뭐 있나 볼까요? 은사. 아, 그래. 고대 우유. 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우유죠. 지금 무려 몸무게가 50kg였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우리 딸이 또 이제 살찔까봐 신경 써주는 아빠의 마음. 아, 맞다. 이거 방어 이거 팔아야겠다. 가죽갑옷. 가죽갑옷 좀 팔고 오자. 네, 이것은 쓸모없는 것을 판다. 가죽갑옷. 이 가격에 사지. 그럼 이제 현상범 감사합니다. 잡으러 가야죠. 현상범. 가자. 현상범을 잡으러 가봅시다. 업보 미리 낮출까? 안 낮춰도 되지? 12인데. 오케이. 자, 현상범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북부죠? 순서는 예, 남부, 북부.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무사 소행을 무사? 얻...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예법. 예, 스케줄에 하자. 편성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이 칼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끼긴 합시다. 어제 팔지도 못하는 거. 예, 그제 무사 소행을 끼긴 하자. 예, 무사 소행을 북부, 예, 스케줄에 그 다음에 단련, 예법. 예, 이대로 할게요.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기품이 있는 무기, 그러게. 기품이 있는 무기, 뭔가 웃기다. 자, 여기는 맨날 왔을 때 물고기나 때려잡느라고 몰랐는데 아니 몰랐는데 아니고 다른 걸 신경을 못 썼는데 안녕 아가씨. 이런 좋은? 우리 경비 여기서 이제 상자도 많이 냅뒀고 그런 것도 얻고 그리고 뭐 현상범도 만나고 해야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닙시다. 빨리 딴딴딴 땅. 아, 그렇겠네. 맞네. 여왕 엔딩용으로는 딱 맞는 무기긴 하네. 진짜 기품을 올려주니까. 그리고 비너스가 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뭔가 있어. 여왕? 숨는다. 눈치채지 못했다. 좋습니다. 딴딴딴딴딴.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 뭔가 있어. 아, 이놈의 납치범은 대체 몇 명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 땅에는 이렇게 위험한데. 케이완? 좋은 게 생겼다. 뭔가 있어.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몇 명이야 이거. 왜 여기로 오는 거지? 이런. 자,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나요? 여기가 그 꼬단으로 있어. 들어가는 데인가? 피시맨. 얘 잡고 싶다. 자, 피시맨 잡을게요, 저. 뭐라는 거야? 나와라. 안 나오네. 나왔다. 오케이. 인어의 눈물. 좋아. 이벤트용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아, 여기 맞다. 여기서 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더라? 이렇게 내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가서 무언가 있어. 이 위로 돌아가는 건가? 숨어. 이제 안 잡어. 하나만 있으면 돼. 가. 딴딴딴딴딴딴.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중간에 빠져서 내려간 다음에 있어. 아니 너 왜 자꾸 나와. 살려줄게 내가. 가. 아니 가라고. 이런. 자, 일로 와서. 됐다. 일단 상자부터 가겠습니다. 매력이 10이 올라가는 요정의 꿀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잠을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 요정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뜨는지 한번 볼게요. 감수성이 아마 150인가 밖에 안 돼서 되네. 오케이. 누구의 목소리지? 그리고
왠지 아주 좋은 향기가 느껴져. 자, 이렇게 변태 요정들이 막 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아, 즐겁게. 어머, 안녕하세요 아가씨. 당신 우리들의 모습은 감수성이다. 어머, 그런 표정 봐, 표정. 고마워요. 즐거워 약간, 보이니 다가. 약간 사발 한 표정. 우리들 요정은 맛있는 걸, 저도 맛있는 걸 무척 좋아해요. 솔직한 사람은 좋아요. 당신의 요리 실력을 올려주는 주문을 외워줄게요. 수리수리 마시리 아브라카다브라. 요리 실력이 야이칠 야이칠? 너희 요정들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칠? 내 요리 실력이 아무리 낮아도 그렇지 칠이 뭐야 칠이? 어머 들켰네. 맞았어. 지명 수배자인 붉은 장미 바니스타가 바로 나야. 목소리 겁나 안 어울림. 나는 귀찮은 건 질색이거든.